아이고 감기가 아주 사람 참네 참아. 몸이 이꼬라지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에이 어머니 아프시면 쉬셔야지 뭘 움직이려 하세요. 청소 잘해 요리 잘해 만능 형님이 계신데 어머님은 걱정 붙들어 매시고 당분간 푹 쉬기만 하세요. 그쵸 형님? 나? 그럼 동서는? 아시다시피 전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전업 주부신 형님께서 겸사겸사 어머니 살림도 도우면 좀 좋아요. 이걸로 교통비랑 어머님 식사 준비해 쓰세요. 그리고 형님 용돈도 좀 넣었으니까 회장 푸시고요. 돈은 내가 낼 테니 수발은 네가 들어라. 참나. 어머님 제가 잠시 어머님 보려고 나온 거라 이제 슬슬 회사로 들어가 봐야 해서요. 그래 그래 바쁜데 뭐 여기까지 오고 그러네. 얼른 들어가 보거라. 어머님이 아프시다는데 당연히 와봐야죠. 그럼 또 들리겠습니다. 형님도 나중에 봬요. 동서! 우리 첫째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네가 고생하는 만큼 나도 다 생각이 있단다. 내가 말했지? 내가 되면 카슈 상가 너희 앞으로 해주겠다고. 그러니 너무 날 미워 말고 조금만 참거라. 아이 참긴요 어머님. 상가 주신다는데 당연히 제가 더 잘해드려야죠. 첫째 며느리한테 낱말 말고 알면 난리칠 게 뻔하잖네. 알제?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 했는데 이제 몸은 다 나으신 거예요? 낫고 말고가 어딨네. 그것보다 첫째 며느리가 내 건강 걱정된다고 세상이나 뭘 선물한 줄 아니? 무려 파티 친구들을 선물했다구나. 아하하하. 네? 형님이 마사지기를요? 형님은 전업주부라 마사지기 사려면 꽤 무리하셨을 텐데요? 한 푼 두 푼에 끼고 애껴서 서프라이즈 한 거라나 뭐라나? 내가 아주 기특해. 역시 첫째 며느리 탑될까? 아유 시원해. 내가 요즘 이거 쓰는 맛에 산다. 자랑하려고 전화한 거야 뭐야? 에이 제가 먼저 해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님 뭐 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도 선물 하나 통 크게 해드릴게요. 응? 아유 아니다 아니야. 그럼 내가 너무 속물 같잖아.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어머님 제가 비록 며느리지만 어머님만큼은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선물한다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 근데 뭐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내 친구 숙자가 말이다 이번엔 며느리가 해외여행 보내줬다고 아주 자랑자랑하지 뭐니. 아니 사람 사는 곳이 거기서 거기지 해외라고 다른가? 그게 뭘 대수라고 자꾸 푸신부리며 자랑하는지 원. 뭐 그냥 그렇다고. 가시죠 어머니. 혼자 보내드리면 제가 너무 걱정되니 이참에 저랑 남편이랑 같이 다녀오시죠. 4박 5일로요. 진짜로? 아 아니다 그냥 말이 그렇단 거지. 내 팔자에 무슨 너한테 부담 줄 생각 없다. 부담이라뇨. 그런 생각 마시고 날 잡아서 같이 가요 어머님. 그래?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 누구랑 달리 통이 아주 커요. 너도 알지? 카시오 상가 때 되면 너희 앞으로 내가 해줄 거란 거. 너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마음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맨손으로 있을 수 있겠니? 아이 어머님 알죠 알죠. 꼭 그만 변치 마셔야 해요. 아이고 어리야 좀 쉬어야겠다. 연락 올 사람도 없는데 누구지? 뭐야 이게? 네 어머님.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다. 내가 보낸 사진 봤니? 네 어머님. 근데 갑자기 웬 해외여행이에요? 아니 우리 둘째가 호강시켜준다고 4박 5일로 해외여행을 보내줬지 뭐니. 4박 5일로. 그럼 말씀이라도 하시지. 서운하네요 어머님.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보내줬잖니. 아 둘째 며느리가 부르네. 또 연락하마. 어머님? 어머님! 자랑하려고 전화한 거야 뭐야? 아 진짜 동서는 매번 사람 눈치 보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돈 많으면 다냐고 진짜. 안 되겠어. 형님 이렇게 점심시간에 불러내시면 저 곤란해요. 이 한 시간이 저한텐 얼마나 꿀같은 시간인데. 아 형님은 전업주부라 시간이 넘치셔서 잘 모르시려나? 동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뭐가요? 나한테 말도 없이 막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내가 눈치 보이지 않겠어? 형님도 저한테 말씀 없이 안마 의자 선물하셨다면서요. 그것도 비싼 바디 친구들 걸로요. 응? 무슨 소리야? 안마 의자? 나 그런 거 사드린 적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아주 그냥 전화하셔서 자랑자랑 하셨는데. 동서 과슈 상가 어머님이 나한테 준다니까 샘나서 어떻게든 빼앗아 보려고 지금 수쓰는 거지? 그게 왜 형님 거예요? 어머님이 저 주신다 그랬거든요?
웃겨 진짜. 밥상 다 차려놨더니 숟가락만 올리라 하시네. 봉사야말로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최근까지도 나한테 넘겨준다 했거든? 형님한테 준다 했다고요? 동서한테 주겠대? 어머님! 아이고 깜짝이야! 동서가 뭘 잘못하는 것 같아서요. 분명 가수상가 저희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동서는 동서네가 받는 걸로 알아요? 아니죠 어머님! 형님이 뭘 잘못하시는 거죠? 그렇게 비밀로 하라 했거늘. 아니 그럼 저한테는 저한테 주겠다 하시고 동서한텐 동서만 주겠다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어머님, 형님이 분명 안마의자 사주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거 치매 초기 증상인가? 어머님, 그냥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저희예요, 동서네예요?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가 니들 안방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대? 죄송해요 아버님. 근데 형님이 자꾸 가수상가가 혼이들 거라고 우기잖아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아시죠? 상가? 무슨 말이냐? 상가라니? 그거 팔아넘긴 지가 언젠데? 어머님? 응? 그걸 팔았던가? 하하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진짜 치매가 왔나 봐. 뭔 소리야? 저 안마의자도 그 돈 일부러 산 거면서. 네? 저거 형님이 사준 거라고. 어머님 다 거짓말이셨어요? 지금까지 며느리들 가지고 노신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있지도 않은 상가 가지고 애들을 놀려먹어? 저한텐 상가 핑계로 실컷 부려먹으시더니 동서한텐 비싼 해외여행 받아보시고 아주 좋으셨겠네요. 어머님 상가는 둘째치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당분간은 뵙고 싶지도 않네요. 다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기로 했던 건 없던 걸로 하죠. 그리고 매달 보내드렸던 용돈도 이만 끊겠습니다. 뭐? 아니야 이건 이미 가기로 한 건데 가면 안 될까? 아니 이 양반이 아주 그냥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구만. 그 정도 했으면 작작해야지. 여행은 가기로 한 건데 가면 안 될까? 이 집에서 영원히 여행 떠나고 싶지 않으면 여기까지 해. 저랑 동서 둘 다 남편한텐 사실대로 다 말할 거니까 이번엔 어머님께서 각오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잘한다 잘해. 내가 다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어 이거. 아 그냥 적당히 할걸.